고 최성희 씨는 물어보살에 출연 후 얼마 안돼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간녀 한 씨와의 소송을 유튜버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님이 대신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상간녀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며 공룡아빠에게 상간녀 한 씨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최성희 씨는 생각도 안 하고 있겠죠. 또한 불륜남 이 씨는 더 가관입니다. 최성희 씨의 상간녀와의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려면 전 남편에게 위임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위임은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성희님의 사망으로 인해 친권자가 전 남편이 되어 현재 아들의 경우 현재 전 남편 이 씨가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유가족에게 협박 메시지까지 보낸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에서는 결국 이런 일로 인해 한 XX와 재판도 유족에게 불리해지고 길어질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유튜버만 조회수 늘리고 이득을 보고 저희 양쪽과 아이만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걸 진정 성희도 바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의 할머니로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로 다시는 XX에게 연락도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주세요 라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만 보더라도 최성희 씨가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 최성희 씨와 전 남편 이 씨의 살아 생전 통화 영상 보시죠. 내가 분명히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했잖아. 뭐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해? 씨발 내가 뭐 어떻게 했길래 네 목숨 막혀서 죽이려고 그랬어? 뭐 어떻게 했어? 장난치다 이불 덮었는데 네가 먼저 씨발 욕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 그딴 소리 하니까 씨발 기분 안 나빠? 내가 그만큼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 지금 나는 지금 갑자기 네가 기분 좋게 하는데 내가 그러는 거야? 미친놈이야 나는? 너가 지금 너도 내가 싫어하는 소리 하고 일부러 싫어하는 얘기 듣게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너 몰라? 그만큼 난 싫으니까 싫고 괴로우니까. 싫어 지금 씨발. 나는 힘으로 제압당했어. 난 그게 싫다고. 아 씨발 정신적인 거야 나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오빠가 다시 먼저. 얘기 뭐 꺼져. 누가 먼저 무슨 씨발. 내가 장난쳤지 무슨 뭐 너한테 뭐 죽일라 그랬어 무슨 뭐 일부러 뭐 골라서 싫어한 걸한 거야? 내가 그런. 네가 뭐 그거 더 답답해 뭐 그거 어떻게 알아 씨발. 어? 씨발한테 장난하는 친구 갖고 무슨 뭐욕 나오기 전에 뭐 씨발 내가 너한테 욕 듣고 살아야 돼? 난 진짜. 뭐넌 진짜 뭐 그래갖고 그거 내가 몇분 그거 좀한거 같고 너 지금 뭐 신고한다 뭐 씨발 무서워서 못 있는다 뭐 받아주니까 끝이 없다 뭐뭐 한계 뭐 개씨발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찍어서 올리지 그래 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난 아, 싫다고. 싫어! 네가 그딴 식으로 하는데 내가 안할것 같아? 그동안 수차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거 할 때. 뭘 그동안 수차례야, 내가 뭘. 뭐야, 뭘 수차례야. 너 마치 누가 들으면 내가 맨날 너 무슨 숨 막히게 목 조르고 그러는 것 같다? 아니, 이불 덮는 거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답답하다고. 난 분명히 여러 차례 했어. 뭘 여러 차례야, 내가 뭘 얼마나 그런 장난쳤다고, 이씨. 그래, 많진 않지만 여러 차례 돼. 뭘 여러 차례야! 장난해! 진정해. 뭘 진정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어? 신고해. 너 오늘 내 가자마자 할 테니까 너 신고해라. 알았어? 어? 뭐 받아주니까 끝이 없다고? 어? 아주 사람을 병신으로 하네. 아주 진짜로. 내 입장에선 그래. 나도 뭐 당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힘으로도 안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고. 아니 뭐 받아주니까 끝이 없어. 뭘 네가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야? 날 지금 뭐 병신으로 하는 거야? 어? 그리고 너 내가 다시 말하는데 뭐 참고 뭐 받아주니까 그런 마음이면 살지 마. 내가 미쳤다고 그러는데 너랑 살아? 어? 아니 내가 이제 내말 듣고 오빠는 더 화가 난 거지.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그게 화나는 일이며. 오빠가 너는 이렇게 잘못했잖아. 화나는 일이야! 오빠가 잘못했잖아, 먼저. 뭘 내가 잘못해? 씨발, 뭘 잘못했는데? 아, 잘못했으면 신고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때렸어? 뭘 어떻게 했어? 내가 싫어하게 날 이불로 덮고 숨을 쉬게 했잖아. 아, 똑같네. 역시 말이 안 통하네. 너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신고하든지 나가든지 맘대로 해. 나도 내가 맘대로 할 테니까. 어? 개 씨발 족같네 아주 그냥 인생 살면서
내가 무슨 뭐 씨발 뭘 죄를 졌길래 너한테 씨발 뭐 받아주면서 무슨 뭐 구걸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너랑? 어? 아주 개축 같은 소리를 듣네 내가 진짜 살면서 진짜 어? 아유 씨발 진짜 너 조심해 너 씨발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입으로 빌어먹는다 그랬지 너 진짜로 입으로 완전 빌어먹는 거야 씨발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시장 씨발 진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쌍욕이 나오지만 참겠습니다. 제발 둘 다 꼭 벌을 받게 해주셨으면 합니다.